아름답고 즐거운 시선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린 날 북한산 방골 계곡으로 피서 왔어요. 오늘의 코스는 경기도 고양시 효자 2통에서 시작하는 원점액이 코스입니다. 이동 거리는 3km, 이동 시간은 1시간, 최고 고도는 288m, 난이도는 하입니다. 짧은 코스 잘 따라오세요. 지하철 36호선 연신내역에서 환승해서 효자 2통에서 하차합니다. 내린 방향으로 직진합니다. 국사당 간판이 보이면 우회전합니다. 오늘도 꽃길만 걷네요. 자차로 오실 분들은 무료 주차장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사당이라는 굿당이 있어요. 백운대 방골 계곡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오늘 목적지 숨은 폭포까지는 숲길로 되어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숨은 폭포에는 항상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잘 붙어서 자석바위입니다. 돌을 붙여봅니다. 잘 붙어있네요.
아직도 계곡에 물이 하나도 없네요. 제일 숨은 폭포입니다. 제2 숨은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제2 숨은 폭포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산모기가 많아서 모기장을 칩니다. 자세히 보니 가재가 있네요. 튜브를 잠시 빌려 놀아봅니다.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산합니다. 인수봉, 수문벽, 백운대가 조망됩니다.
더운 여름날 계곡에서 시원하게 잘 놀다 갑니다. 근처 맛집으로 뒤풀이하러 왔습니다. 왕갈비탕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